안녕하십니까. 알쓸신잡 조선시대 이야기 김지욱입니다. 조선시대 긴급재난지원금, 궁중결혼식, 경로잔치에 이어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할 조선시대 이야기는 왕이 되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는 왕이, 그리고 대한제국에는 황제가 있었지만 민주주의 공화국이 된 이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1960년 4.19 이후에 수립된 제2공화국에서 내각책임제를 운영하여 총리가 통치한 기간이 잠깐 있기는 했지만 그 1년여의 시간을 제외하곤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접선거제도가 있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조직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다시 직선제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에 전직 대통령 등과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치르고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 왕은 어떤 절차로 선정이 되고 취임을 하였을까요? 그 시절에 왕을 백성들이 선출하는 절차가 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은 혈통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국, 일본, 태국, 스페인 등의 나라는 왕은 상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총리 등이 담당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도 전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왕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한제국 때 왕과 황제가 전부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세어볼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총 27분이었네요. 왕이 25분, 황제가 2분입니다. 총 27분에 왕 또는 황제가 즉위를 했지만 즉위식의 횟수는 27번이 아니라 28번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조선의 26대 왕인 고종이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로 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두 번의 즉위식을 한 분이십니다. 조선시대의 총 28번의 왕 즉위는 네 가지 분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개국한 왕의 즉위입니다. 조선의 건국 시조인 태조의 즉위와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의 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전 왕이 왕의 자리를 다음 왕에게 물려주는 선위에 의한 방식입니다. 선위로 즉위한 왕은 총 5명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러나고 상왕이 되면서 아들인 정종이 즉위를 하였고, 이 정종이 왕위를 물러나면서 동생인 태종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 과정은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어서 태종이 왕위를 물러나면서 아들인 세종이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 세 번은 모두 조선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조가 왕위에서 물러나면서 예종이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 날 세조가 승하였기 때문에 세조가 상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루뿐이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황제의 자리를 아들 순종에게 물려준 일까지 포함하여 총 5번의 선위에 의한 즉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정으로 왕이 즉위한 경우인데 총 3명의 왕이 반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단종을 대신하여 왕이 된 세조가 있고,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그리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가 있었습니다. 세조의 경우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선위의 형식을 취했지만 세조 본인이 단종에게 선위를 강요했던 것이라 반정의 범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선왕이 사망한 후에 즉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한자로 이을사자를 써서 사위라고 합니다.
세종대왕 사후에 즉위한 문종부터 시작하여서 총 28번의 즉위 중에서 18번이 이 사위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왕으로 결정되는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전 왕의 정비로부터 태어난 맏아들이 왕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이었을 뿐 실제로 전 왕의 맏아들이 왕으로 즉위한 왕은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경종으로 총 27명의 왕 중에서 7명뿐이었습니다. 조선의 1, 3대 왕인 태조, 정종, 태종은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맏아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맏아들인 문종 때부터 장자 승계가 시작되었지만 맏아들이 일찍 죽은 경우에는 그 다음 아들이 승계를 하였고 왕의 직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왕과 가장 가까운 왕족의 아들 중에서 왕이 계승자로 선정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세자, 왕세손, 왕세제로 책봉되어 있어야 했을까요? 왕세자는 글자 그대로 왕의 자리를 이을 것으로 결정된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왕세손은 왕의 자리를 잇는 것으로 결정된 왕의 손자, 왕세제는 왕의 자리를 잇는 것으로 결정된 왕의 동생을 뜻하는데요. 꼭 이런 지위에 있어야만 왕이 되는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